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인성학교를 운영하시는 박요한 장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순서에 이어 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엄마와 함께 공부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군요. 대면 교육에서는 좀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온라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결과는 어떠셨나요? 아, 예. 제가 사실은 그 이 모세인성학교를 바이블 사당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5년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전부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장소에 엄마와 자녀가 같이 나와서 이 공부를 하자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엄마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가면은 많이 이제 분주하게 생겨서 시간도 잘 안 나고 모이는 횟수도 빈도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딱 1년 동안을 부모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있던 그 1학년 아이들을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그 1년 동안 1학년이라는 그 어떤 수준적인 것 때문에도 반드시 부모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 결과를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같이 해야 모든 것을 모든 학업이 루틴으로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엄마가 잡아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반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공부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이 교육을 온라인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책의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장점이냐 하니까 그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아이들 10명과 학부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안에 막 넓게 말하면 모든 학생들, 초등학생들 대상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의 확장이 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동시에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인다는 그런 그 철칙이 필요가 없죠. 왜? 온라인에서 본인이 적절한 시간에 스위치를 켜고 오픈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바이블 서당 모세 인성학교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이 온라인 교육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들린 점이 과거에는 학년별로 1학년이다 또 초등학교 2학년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할 경우에는 자기 실력에 맞추어서 학년이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모세 인성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1권을 공부하고 있다 하면 그냥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내가 5학년이라도 1학년이 되는 거예요. 또 3학년이라도 2학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의 유동성이 오히려 공부하는 많은 자녀들에게는 더 호환성 있는 유익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공교육 방식이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요.
특히 어떤 점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교육의 바른 모습을 찾는 방법일까요? 예,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책을 쓴 분도 많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딱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잠시 일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한 경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신을 피곤케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지,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그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 경쟁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참된 교육의 선한 장, 그 자유함으로 들여 끌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폐단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교육이 주장하는 1등주의거든요. 모든 것이 1등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 1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그 제도냐 하면은 상대평가라는 평가 방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정한 상대를 정해놓고 그 상대와 경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무슨 3반에 있다, 2학년 3반에 있다 그러면은 그 3반의 모든 학생들, 특히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나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 성적과 내 석차와 등수가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하루빨리 이 상대평가라는 제도를 학교에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석차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구의 많은 그 교육제도나 학교들이 어떤 제도를 보유하고 있느냐? 바로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절대평가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을 상대편에 두지 않고 일정한 내가 목표를 하는 점수를 두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80점 맞았는데 다음 달에 가서는 90점을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90점이라는 것이 나의 절대 기준, 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90점을 초과했을 때 나는 만족감을 가지고 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많은 그 경쟁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상대평가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이기적인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막아야 됩니다. 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그 성적을 테스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한자의 음과 뜻을 쓰게끔 프린트한 걸 쭉 한 장씩 놓아주고 막 학교에서 말하면 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철저한 시험은 아닌데 그 시험을 볼 때 나타난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기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두 명이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명과 나머지 애들이 시험을 보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벌써 시험지를 받으면 남이 볼까봐 가리는 것부터 하거든요. 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평가니까 저놈이 잘하면 내가 떨어지니까 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이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자유스러워요. 시험지 딱 놓고 생각하는 대로 누가 와서 보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네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로 너희들 남이 본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그냥 펴놓고 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벌써 1년 2년 공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습관들이 몸에 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빨리 우리나라도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
상대 교육을 없애고 절대 평가로다 넘어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면 제가 더 하면은 독일이나 북유럽파의 교육을 얘기하게 되면은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은 독일에서는 말이죠. 이 초등학교에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없는 게 있는 것이 없어요. 첫째는 뭡니까? 시험이 없어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처럼 몇월 며칠 날 시험을 본다 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밤을 새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시험지 하나씩 놓아주고 자 이거 아는 거 적어가지고 내라. 그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아이들에게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등수, 석차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석차는 자기가 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것까지 가면 성공인 것이고 상중하로 그냥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뭐가 없느냐? 참 이 점도 참 놀라운 것인데 이 독일이나 이 북부라파에서 없는 것이 선행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부모들이 학원에 보냅니까? 대부분이 선행학습을 위해서예요.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독일에서는요, 만일 담임선생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했든가 또는 집에서 선행학습하는 것을 놓아뒀든가 무관했든가 하면은 그 선생님은 그날로 파이어입니다. 직책을 내려놔야 돼요. 그만큼 이 공교육을 유지하는 데 철저하게 이 선행학습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뭐 하겠어요? 학교 와서. 다 아는 거니까는 걔네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 안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만들어야 되는 크나큰 폐단입니다. 이거를 없애고 막는 것이 우리 모세 인성학교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유익하네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유튜브 내용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나요? 아, 네.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거 아주 어떻게 보면 생소하죠. 유튜브는 뭐 오락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영상을 했는데 이제 공부하고 영상을 지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들 이걸 제 말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자녀의 교육을 하청업자에게 맡겨왔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학원이라는 하청업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하청을 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예? 어떻게 생각하면 무관심은 아니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을 내고 이 학원에 보냄으로 인해서 부모가 마땅히 가져야 할 아이들 학업 진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손을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청업자에 주었던 이 공부,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직접 하는 직영체제로 몰아가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직영체제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일을 엄마가 어떻게 해, 가정에서 어떻게 해 하고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아이들의 자녀와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하청체제를 직영체제로 몰아와야 되겠다 하고 모세 인성학교와 관련을 갖게 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학원에 다닌다고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되네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변화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 인성학교를 다니므로 인해서 본성으로 바뀌어지고 많은 성품과 행동이 바꾸어지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훌륭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네. 그 제 이 바이블 사상이라는 책이 7권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한 책이 12가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두 84개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와 있는 한자들이 약 1000개 우리나라 한자 급수로 말하면은 4급까지 한자들이 생활 한자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적절한 속도와 학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36강까지를 가야 70강까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개 이것을 마치는 것을 2년 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는 넉넉잡고 공휴일을 다 쉬고서 하면은 한 3년 정도면은 7권까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권을 다 마치고 나면은 내 자녀들의 나도 모르게 변화된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대면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 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인터뷰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